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F9 샤니입니다. 일단, 아까 방금 저희 멤버 형들이 이제 브이라이브를 했는데, 아까 원래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밥을 먹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옥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사를 너무 못 드린 것 같아서 잠깐 또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머리를 잘랐고, 지금 비는 많이 안 옵니다. 조금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 많이 안 오고, 네, 하늘은 살짝 파란색. 약간 어두운 파란색이고. 일단, 전 방금 제육볶음을 먹었고요.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먹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인사를 자주 못 드리는데, 제가 인사를 자주 드리고 싶은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사진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스케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머리, 아, 살이요. 살, 네, 좀 빠졌습니다. 네. 살이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조금 빠졌는데 다시 찔것 같네요. 좀 네, 찍어놓고 공개되면은 제가 사진 좀 많이 찍어놔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대가 7시 52분, 8시 좀 돼가는데, 8시 이제 뭐 퇴근하실 분들도 계시고, 퇴근해서 이제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럴 텐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약간 행복한, 네, 하루셨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뭐할 말을 잃어버렸는데 아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뭐였지? 아, 다들 밥 드셨나요? 네. 다들 밥 많이 드시고. 오늘이 또 무슨 금요일 맞나? 네, 금요일. 이제 내일 또 토요일인데, 토요일 다들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 전 내일 일하러 갑니다. 아, 컴백 컨셉이요. 컴백 컨셉. 약간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네. 더 이상 말하면 스포가 될것 같아서. 아, 김치찌개 드셨다고요? 저 김치찌개 먹으려 했는데 된장찌개로 갈아탔습니다, 오늘.
아 그리고 아까 형들 브이앱 한 거 밥 먹으면서 좀 봤어요. 원래 같이 하려 그랬는데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잠깐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네, 시원한 느낌이에요. 네, 우리 판타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맞아요, 아까 싸우는 거 봤어요. 또 시덥지 않은 걸로 또 싸우던데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대환장 브이앱. 네 맞아요. 새로운 취미가 OST 듣고 우셨다고요? 아 울면 안 됩니다. 그 뭐지? OST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SNS로 많이 들어달라고 또 이렇게 올렸었는데 사실 그 곡 녹음할 때 뭔가 이 노래는 약간 판타지 분들이 좀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녹음하면서 약간 뭔가 그래도 뭔가 선물이라 해야 되나요? 아 선물은 아니죠. 아 선물? 네 뭔가 여러분들이 듣고 약간 그래도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서 브이앱 브이라이브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렇게 옥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옛날에 혼자 이렇게 끝나고 와서 브이라이브 할 때 여기서 많이 했었어가지고 좀 뭔가 네, 옛날 그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야 야외에서 브이라이브 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비가 살짝 오는데 네 야외에서 해보는 게 아 오랜만에 하는 게 되게 좋았어가지고 요즘 잘 지내고 있고 열심히 컴백 준비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뭔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약간 잘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력한 만큼 제 뭔가 모습이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데 아 그리고 좀 약간 머리를 좀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뭔가 예 좀 그렇네요. 부끄럽네요. 그래서 오늘 예 많이 잤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이 스케줄하고 왔고 그 스케줄은 나중에 공개됩니다. 아 바보 같다고요.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아 형들이 이미 말해줬다고. 아 유니 어 그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는 거였구나. 네 유니버스 화보 촬영하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너무 좋고 또 뭔가 그냥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안부 묻고 또 이렇게 뭐 직접 대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통하면서 댓글도 보고 여러분들 뭐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오늘은 뭐 했는지 또 뭐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찾아오는데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말하지만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머리는 제가 자른 게 아니고요. 네, 그 원장님이 잘라주셨는데 제가 좀 짧게 잘라달라고 네, 부탁드렸습니다. 자주 올게요. 다원이 형이랑 최근에 롯데월드 갔다 온 거 사진 올렸었는데 그때 휴일이어가지고 다원이 형이랑 놀았더니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아, 앞에 그 어떤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데 네, 부끄럽네요. 후룸 라이드 탔어요. 예. 그죠. 원래 그 제일 유명한 거 탈라 그랬는데 그게 사람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줄이. 예. 아, 누워 보고 있냐고요? 아, 지금 앞에 다른 건물 분들 예, 잠깐 나오셔가지고 예, 두 분 계십니다. 네, 그래서 바로 앞 건물이라 이렇게 보이네요. 어쨌든 아, 안 돼요. 카메라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또 이렇게 나오시면 또 불편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개구리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또 하루 뭐 늦었다면 늦은 시간이고 이렇게 좀 해가 지고 있지만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이렇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올 수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화이팅!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빈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밥 안 드신 분들 꼭 밥 드시고 네. 안녕.